소의 태자가 소 어려서 소 좋아했다 경서를. 그리고 이제 관박근신 성품이 너그럽고 박 넓고 삼가했다 조심성이 있었다. 그런데 그 후에 행주 술을 좋아하다 보니 행은 이제 좋아할 호랑 같은 것을 좋아하다. 그 후 행주 유연락 잔치연자의 음악학자죠. 잔치 음악 이런 걸 이제 좋아했다. 좋아할 요자 상 불이의 능. 능은 이제 동사입니다. 능력이 있다는. 그래서 이의 능이면 능력이 있다라고 여기지 않았다. 황상은. 이렇게 왕으로서의 그 재질이 있다고 이제 여기지 않은 거죠. 그런데 사냥왕 강은 유재능, 유재예, 재예가 있었는데 모 엄마인 부소의 우 행행이 애행이라 그 사냥왕의 엄마 부소인은 또한 임금이 사랑을 받았다. 애행을 했다. 임금이 사랑을 해줬다. 그 상은 이고 연고로서 이 때문에 상요 항상 가지고 있었다. 뜻을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황상이 유이 욕 이 사냥왕 의사 사냥왕을 가지고서 사냥왕을 후사로 삼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 상은 만년에 다질 병이 많아서 불친 정사를 가까이 하지 않았고 유는 머무르다. 즉 마음이 머무르는 건 뜻을 두다잖아요. 그러니까 뜻을 두었다. 호음하게 음악을 좋아하는 것에 뜻을 두고 간혹 혹 치 설치했다. 비고 어디에 전하 전 아래에다가 비고 비고는 이제 말 타고 다니면서 치는 조그만 북인데 그걸 비고라 그래요. 마상고 비자 조그만 북을 설치해 놓고 전 아래에다가 천자는 자임 스스로 임하여 어디에 헌함상 헌은 이거 조그만 난간이 있는 좁은 마루를 헌함 난간함입니다. 그 위에다가 그 위에 자임 스스로 임해서 가서 퇴동환이 적고 동환은 그 구리 구슬이죠. 구리 구슬을 퇴해서 퇴는 이제 아래로 떨어뜨리다. 그럼으로써 적은 때리다입니다. 던질 투자 뭐 던질 척자 북을 딱 때린 거예요. 위에서 구슬을 딱 떨어뜨려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리가 날 테죠. 성중 소리 속에는 엄고지절이 있었다. 아주 엄숙한 그 북소리의 그 마디가 있었다. 여기 음악을 제가 모르니까 이 절을 잘 어떻게 해석을 이쁘게 못하겠어요. 엄고지절이 있었는데 후궁급 좌우 후궁과 여러 좌우에서 습지음자 습지 익혀서 아는 자 익혀서 음악을 아는 자들 중에는 망릉위 할 수 있는 자가 없었다. 그런데 사냥왕은 또한 아까 뭐 재해가 있었는데 능지 그것에 재능이 있었고 그러니까 상삭 칭기재 황상은 자주 그 재주를 칭찬을 했는데 사단이 진왈 나아가서 말하기를 어떤 신합니다. 사단 범 소의 제자 무릇 재능이라 일컫는 바라는 것은 재능이라는 것은 미니호학 행동할 땐 민첩하다지만 이제 머리가 민첩한 것은 영리한 거죠. 영리하면서도 학문을 좋아해야 됩니다. 재능이라는 건 미니호학해야 되고 온고지신 옛것을 익혀서 온자는 따뜻한 론이지만 따뜻하게 하려면 익혀야 되잖아요. 따뜻하게 그러니까 익히다란 뜻이 있습니다. 옛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알아야 되는데 황태자가 시야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약내 긴 사죽 비고지간 이 간은 이 간 공부하느라 오래 걸렸는데 간은 하여튼간에
뭐 이럴 때 쓰는 그 간이에요. 이 사이라고 하니까 해석이 매끄럽지가 않아요. 어느 경우든지 가릴 것 없이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 사주, 현악기와 대나무악기, 관악기, 또 비고, 이게 뚝 말 위에서 치는 북처럼 구슬 던져서 치는 그런 북 간에, 이런 간에 있는 기인들,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일 것 같으면, 약이니까, 그래, 악기를 치는 사람들일 것 같으면, 즉, 시, 진, 해, 이, 미, 징인가, 빈가, 미, 징이, 고, 고수다, 광형. 이제 그 훌륭한 사람이 여기서 이 당시 광형인데, 광형보다도 악기를 잘 다루는 그 악사입니다. 이 악사들. 이 사람들이 고, 고수다. 수준이, 저, 높다. 그러니까 악기를 다루는 건, 요런 것만 갖고는, 요런 사람이 높으니까, 악사들이 높으니까, 가 상국 차라리 상국을 시키지요? 상국을 할 수 있지요? 이게 알아듣게 한 거죠, 임금한테. 이게 악기만 잘 들어서 안 된다, 이거죠. 사냥왕이 악기를 다룬다고 후사 세우면 안 된다, 그런 의미예요. 어시에, 황상은? 묵장가요? 무견이 무견이에요. 무견에서, 묵은 입 다물 무기예요. 입 다물고서 살짝 미소 진 거죠. 여기까지 했습니다. 아, 고거입니까? 네. 아, 8번입니다. 애초에죠. 태자, 소호, 경서. 태자는, 소는 어려서, 저 젊어서는, 사실 뭐 어려서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때 17살 밖에 안 됐으니까, 어려서 경서를 좋아했는데, 관, 박, 근신. 넓고, 관박 두 개 합해서 뭐 넓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근신, 그 부지런하고 신중하고 했다. 에, 기후 행주하여. 그런 젊어, 어렸을 땐 그랬는데, 기후 행주라고 하는 거 여기서 이제 아까도 설명, 하셨는데, 이거는 막 행주라고 하는 거 여기서 줄을 갖다가 이렇게 달아서 호주라고 주석을 달았어요. 아주. 그런데 그 후에 술을 좋아해서, 그 다음에, 상불릉위. 맞죠? 그렇죠. 그 후에 술을 좋아하고, 악자가, 음악이라는 악자, 즐길 악자가 그 두 자입니다. 앞에는 즐긴다는 동사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뒤에는 음악이라는 악자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악, 연회에서 음악 연주하는 것을 즐겼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되겠죠. 동사로, 앞에 거는 동사로 보시는 게 좋을 거고, 뒤에는 이제 음악, 연회에서 음악, 연주하는 것을 좋아하니, 상, 불, 이위능. 황상은, 능력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 능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능은 뭘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악기 다루는 능력인 것 같아요. 정치 다루는 능력이 아니고, 왜냐면 이 사람은 악기를 좀 다뤘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냥 능력은 능력인데,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자기는 훨씬 더 잘하니까. 이게 이제 사실 이것 때문에 이 한나라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그 이제 태자는 좀 그 악기를 다루는데 좀 유능하지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냥왕 강은 유강은 유 제의 제주와 뭐 기예겠죠. 예가 있었고 있었고 모 부소이 그의 어머니인 부소이도 우애행 그러니까 말하고 황제가 아껴서 자주 찾았다. 그래서 황상은 이고로 그런 까닭에 그죠 이고로 그런 까닭에 상유의욕이 사냥왕 위사 항상 유의 뜻을 가지고 있다. 어떤 뜻이냐면 욕이 사냥위 위사 사냥왕을 위사 후사로 삼고 싶다고 하는 의 뜻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그러니까
이 큰아들도 음악을 하긴 하는데 뭐 쉬운치 않고. 근데 이 사냥왕은 잘하단 말이야. 상 만년다질 황상은 만년에 만년이라고 해야 뭐 이제 43세에 죽으니까 뭐 이제 적인데 만년에 타질 병이 많아서 불친정사 정치적인 일 정사에 가까이 하지 않고 다 밑에 사람한테 맡겼다면 유호음악 그러니까 음악을 좋아하는데 유심일까요? 유심어화학일까요? 그죠? 마음을 갖다가 음악을 좋아하는데 두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음악하는데 좋아하니까 거기에 혹 치 비고전화 전각 아래에다가 비고를 갖다가 살펴 쳐넣어 전각 아래에다가 두고 그리고 천자는 임헌 헌 헌함이니까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난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난간에 그 밑에다가 이제 두었던 모양이에요. 그게 악기 그래서 자임이니까 스스로 거기까지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난간 위에 올까지 올라가서 퇴라고는 내려뜨리다. 이게 난 던지는 건지 내려뜨리는 건지 뭐 불을 넣고 줄을 아마 달았을지도 몰라요. 그죠? 이렇게 그런 거 아닌가는 모르겠어요. 왜 거기다 그냥 수백 개 가지고 이렇게 던진 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내가 들었어요. 난 악기를 잘 몰라서 그런데 그 이제 이렇게 던져 가지고 소리를 툭 나게 하는 뭐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퇴동환 구리로 된 그 이제 뭐 구슬인가? 네. 구리로 된 구슬을 갖다가 이제 던져서 이 적고 북을 쳤다. 그러니까 끈을 뭐 달았어야 될 거예요. 제가 중국 영화 하나 본 게 있는데요. 예. 북을 여기다 뺑 돌려 해놔요. 그러면서 탁탁탁탁 던지면 음이 막 탁탁탁 나는 그런 걸 한번 봤어요. 근데 그 끈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냥 던지는 거 있어요. 그냥 여기 그건 그런 얘기죠. 근데 북이 여러 개였어요. 여기도 뭐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어쨌든 그 동안을 갖다가 이제 떨어뜨려서 북을 쳤는데 그 북이 성중 그 북뒤에 소리 나는 것이 소리 속에는 소리 안에는 엄숙한 북의 절조가 있었다. 절조라고 하는 건 리듬인가 아닌가요? 리듬이겠죠? 그 절조, 강약, 리듬, 이런 걸 갖다 얘기할 거예요. 엄한, 말하면 북의 절조가 있었다. 절조라고 하는 건, 여기서 이제 리듬이나 박자나 뭐 강약이나 뭐 이런 거를 갖다 통틀어서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하여간. 그랬는데, 후궁급 좌우 습지음자. 후궁이나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황제의 주변에 있는 지음자, 습지음자 그러니까 음을 좀 그 말하면 익혀서 아는 사람 그게 음악 전문가죠 말하자면 요새 식으로 얘기하면 음악 전문가도 막능이라 이게 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 높았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할 수 이 이제 이 원제는 그런 정도까지 수준이 높았는데 그리고 사냥왕 역능지 사냥왕도 역시 일을 할 수 있어서 상삭칭기제 황상은 자주 그 재주를 그의 재주를 칭찬하였다. 그러게 됐습니다. 사단진왈 사단이 나아가서 말했다. 이 사단은 사시니까 저기 누구입니까 저 선제의 외숙이나 이제 이렇게 되는 사람이죠. 이제 선제의 외갓집 사람인데 사단이 나아가서 말하기를 범 무릇 소위 제자 이른바 제주라고 하는 것 제예라고 하는 것은 미니호학을 말하는 것이다. 미니호학 뭐 민첩해서 하자 뭐 총명해서라고 하는 말에 더 가까울 거예요. 영민해서. 그렇죠. 민첩해서 그 이제 말하면 학문을 좋아하고 온고의 지신 이 온고의 지신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죠. 우리는 뭐 늘 쓰는 말이죠. 온고의 지신하는 것입니다.
거신이 거신데 황태자 씨야라. 황태자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야, 만약에 내 기인 이것은 악기를 다루는 사람일 겁니다. 무슨 뭐 그렇겠죠? 사죽 이건 악기의 종류죠. 사라고 하는 건 현악기이고 죽이라고 하는 건 관악기죠. 관악기. 그리고 비구라는 건 타악기죠. 그러니까 뭐 현악기든지 저기 뭐야 관악기라든지 타악기 그런 것을 직관이라는 건 그런 걸 연주하는 그러한 속에서 속에 있는 기인을 찾는다고 하면 뭐 그래서 기인이라고 하는 말이 이걸 뭐 이게 음악을 다루는 사람일까? 그렇지 않으면 그 일단 일정한 인간으로서의 그릇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그릇 있는 사람의 기량이 있는 사람을 찾는다고 할 것 같으면 찾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사람 음악하는 사람 음악하는 속에서 그런 기량 있는 사람을 찾는다고 할 것 같으면 진원 임이죠. 징이 아니고 진원과 임이가 광형보다도 뭐 수준이 높으니 가상국이야. 상국 노릇을 할 수 있어요. 이 광형이 지금 상국이거든요. 재상이거든요. 그럼 뭐 저기 연주하는 사람 불러서 총리시켜라.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거기까지 얘기하니까 어시에 이에 상 무견이 무견은 잠자코 그런 거죠. 입 다물고 웃기만 했다. 그 이제 김종필이가 불다비소라든가 불원이소라든가 예. 뭐 그리고 한 얘기인데 무견이소. 그다음 급상 침질 부소이 산양왕강 상제자우 이황후 태자 희득진현. 저 황상이 그 병이 들어 늦게 이르자 부소이와 산양왕 유광은 항상 좌우에 있었는데 황후와 태자는 나가 아련할 기회가 드물었다. 상질 초침 으 홀홀 불평 삭한 상서 이 경제시 입교동왕 고사. 황상의 병이 점점 심해지고 마음도 갑자기 이렇게 편안하지 않게 되자 자주 상서에게 경제 때 교동왕을 세운 옛 이야기를 물었다. 이게 그 뭐 저기 그 유철을 세운 거죠. 네네네네 그거죠. 시태자 장구 양평후 왕봉 위위 시종 여 황후 태자 개우 부지 소출. 이때 그 태자의 큰 외삼촌인 양평후 후인 왕봉이 위와 시중이었는데 황후와 태자와 더불어 모두 근심하였으나 벗어날 방법을 알지 못했다. 사단 이 침밀신 득 시시질 후상문 독 침시 단 지깁 완해 둔수 복 청포상 체읍 이 언왈. 사단은 그 친밀한 신하로 모시고 질병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황상이 혼자 침전에 있는 틈을 기다리다가 사단은 바로 침전에 들어가서 머리를 조아리며 총포 위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울며 말했다. 그 청포는 그 황후에는 그 거기 들어갈 수 없는 곳에 깔려 있는 거라고 하죠. 그 이제 카페트겠죠. 요새 네. 아주 좋은 카페트. 황태자 이 적장 입
적 10여 년, 명호 개어 백성, 천하 막불 귀신 신자. 황태자가 족장자로 세워져서 10여 년이 되었고, 이름이 명호거든요. 백성에게 이어져 있는데, 이름이 백성에게 알려져 있고, 천하의 귀신은 원래 사모하여 마음으로 쫓는 것을 귀신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천하의 스스로 의탁하여 신하가 되고자 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견산양왕 아소애행 금자도로유원 위국생이 2위 태자 유동여지 1. 산양왕, 우리 아가 있는데요, 이게. 말굴라가. 이게 무슨 말일까, 찾아도 없는데. 본디? 네? 본디 앞자예요. 본디 앞자예요? 소랑 똑같은. 요, 경칭으로도 있던데요, 아가. 이게 말굴. 아니, 경칭인데. 예. 그냥 평소에. 예, 평소에. 예, 예. 그냥 아니, 경칭. 아가. 아, 예. 아가? 아도. 아가 아니 소는 이제 평소지만 그 예. 아가 경칭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경칭이죠. 예, 예. 그러니까 아소왕을 이제 높여서 하는 말 그렇죠. 같은데 번역은 예. 이제 하지만 산양왕이 평소에 총애를 받고 있는 걸 보고 원래 이름이 산양왕 이름이 뭐지? 유곽강. 강. 예. 보고 지금 길에는 소문이 위원해. 소문이 분분하여 이국생이도 제가 정말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로 길가에 길에 막 사람들 이게 막 소문 이게 막 있죠. 보니까 막 분분하고 요란하니까 이 갑자기 이 나라를 위해서 이게 저기 요즘 그 현대 중국어로 번역되니까 스펀 관치에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다. 여기 이 문장 자체도 지금 주어가 없는데 이거는 사단의 자기 생각을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길가에는 소문이 분분하니 나라를 위해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는데 보니까 태자에게 동요지에 동요하는 논이라고 하는데요. 태자의 지위가 흔들리는 논의가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뭐 이렇게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도로에 소문이 분분하여 나라를 위해 관심을 많이 갖게 되어 태자의 지위가 흔들리는 논의가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심 약차 공경이하 필이 사쟁 불봉초 이와 같은 일이 이와 같은 일을 살펴볼 때 공경과 또 그 이하의 관리들이 반드시 죽음으로 다투어서 조서를 받들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 조서는 당연히 이제 뭐 태자를 바꾸겠다라는 이런 조서예요. 신원 선사사 이시 군신. 신이 원컨대 먼저 죽음을 내려주셔서 여러 신하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천자 소인 불인견 단체읍 언우 절지 의대 감호, 위연, 탄식. 천자는 평소에 인자하고 또 그 사단이 그 우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고 말하는 것도 또 아주 지극히 간절하니 속으로 크게 깨달아서 크게 탄식하며 말했다. 오일 곤열 태자 양왕 유소 의중 연년 역하 불렴호 내가 그 나날이 병이 깊어지고 몸도 약해지니 태자와 또 두 왕이 어리고 그러니 마음속으로 연연하는데 또 어찌 마음에 두지 않겠는가 연 무유 차이 차 황후 근신 선제 우의 태자 오기가 위지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없었다 또 왕후가 삼가하고 신중하며 돌아가신 황제가 또
태자를 아꼈는데 내가 어찌 그 가르침을 거스르겠는가. 부마도의 안소수 차어. 부마도의는 어떻게 이 말을 들었는가. 당 즉각 분수알 우신망문 죄당사. 사단은 즉각 물러나서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어리석은 신하가 망령되이 소문을 들었으니 그 죄는 죽어 마땅합니다. 상인납 위단왈. 상은 여서 받아들이고, 예, 사단의 말을 받아들이고, 예, 단에 사단에게 말했다. 오병 침가 공불능 자환 선보도 태자 무이아우. 내가 병이 나날이 더해지니, 내가 병이 점점 깊어지니, 좀 더하니 스스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다. 태자를 잘 돕고 이끄는 걸 이끌어주고 내 뜻을 거스르지 마시오. 단 허시 이키 태자 유시 수정 위사. 사단은 한숨 쉬며 흐느끼며 일어났다. 태자는 이때부터 드디어 후사로 결정되었다. 이 우장군 광록대부 왕상 중서령 석현 역 옹호 태자 파유력언. 우장군과 또 광록대부 왕상 그다음에 중서령인 석현도 역시 태자를 옹이하고 도왔으며 잠옷 힘을 썼다. 하오월 임진 제붕어 미양궁. 예, 여름 5월 임진일에 미양궁에서 황제가 붕어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급 상 침질에, 그렇죠? 황상은 황상이죠. 황상이 침질이라는 건 뭐 병으로 누워 있다겠죠. 병으로 누워 있게 되자, 누워 있게 이르자. 부소이 사냥왕 강. 강은 유광이겠죠. 부소이와 그리고 사냥왕 그 이제 부소이와 이제 누굽니까 원제 사이에서 난 아들이 이제 유광이겠죠. 부소이와 유광은 상제 좌우. 항상 좌우라는 건 황제의 좌우입니다. 황제의 좌우에 있었다. 그러니까 태자는 황후는 근처에 뭐 가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사냥왕 강과 항상 좌우에 있으니 이 황후 태자 희득진견이라. 그렇죠? 황후와 태자는 희자는 희망이란 뜻이지만 드물 희자하고 똑같은 거죠. 예, 거기에 벼화변에 쓴 드물 희자하고 똑같은 게 돼서 희, 득, 진견. 말하면 나가 진현이겠죠. 나가 진 아련할 수 있는 기회가 드물었다. 그렇죠? 그다음에 상질 소침하니 황상의 병이 침, 점점 더 침, 침이라는 건 더 깊이 들어가다. 이건 침해하다 그런 뜻이니까 침략하다. 얘기 안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조금씩 오면 더 이제 심해지는 거죠. 침략하니, 의, 그리고, 병이 이제 그거 하니까, 의라는 건 속으로, 마음속으로 호롤불평. 호롤이라고 하는 건 그냥, 뭐랄까요. 그냥 희말이 없는 건가요? 그냥 이게 뭐 이제 이런 그래서 평하지가 못했다. 마음이 말하면 고르지가 못했다. 그래서 상문 영어 사기라고 그래요. 상문 상서에게 자주 물었다. 뭐를 물으냐면 물은 내용이 뭐냐면 이 경제시 입교동왕고사 경제 때에 입 교동왕을 태자로 세웠던 고사죠.
어죠? 그런데 입이라고 하는 건 이게 태자란 말이 빠졌지만은 태자왕을 교도왕으로 세워서 태자로 했던 그 고사에 관해서 자주 물었다. 아, 그때 어떻게 돼서 그 태자 바꿨지? 하는 그 이제 그 저 우리가 이제 무제가 바뀌는 그 태자 바뀌는 거 우리가 다 읽었는데 그런 걸 물었어요. 그 시시 이때에 그게 이게 지금 굉장히 위기죠. 벌써 아 저거 지금 그 저 저 이제 위기죠. 태자 입장선 이때에 태자 장구 굉장히 큰 외삼촌이죠. 장구 이 구자는 여러 가지 쓰는데 외삼촌 내에도 이제 구자를 쓰니까 그래서 양평후 왕봉 이게 이제 여기서 왕봉 나오고 왕상 나오고 이거 사형제가 오형제가 이게 이제 그 이제 죽은 다음에 이제 이 조카인 왕망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 사람의 조카입니다. 왜냐면 이 왕망의 아버지만 그 형제 가운데 일찍 죽어서 후를 못했어. 그래서 이 큰아버지들 다섯 명이 그냥 와악 하는데 이 사람은 그 밑에 가서 이제 참 그냥 심부름이나 하고 그 왕망의 어머니도 그냥 가서 파출부처럼 정말 일을 했어요. 이 그 기라성 같은 그 이제 말하면 큰아버지네 그게 시숙이죠. 내가 가서 그렇게 했거든. 그래서 아주 공손하고 가서 아 이 녀석 그래도 저 아버지 일찍 돌아갔는데 하나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는 이 녀석 그래도 제법 사람 노릇하네. 예의 잘 지키고 뭐가 꼭 이제 왕망이 이렇게 돼서 자라네. 이게 왕망의 삼촌, 저 큰아버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양평우 왕봉이 무슨 벼슬이냐면 이게 황후의 그 이제 오빠니까 위위와 시중을 맡았어요. 그렇게 맡았지만은 황제가 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 황후 태자 개우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 황후와 태자와 더불어 모두가 걱정을 하면서 예 어서 오십시오. 오시면서 부지 소출 이 출자는 이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이겠죠. 나아갈 방법인데 뭐냐면 벗어날 방법 벗어난 방법을 알지 못해 소출을 부지 소출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해 나가고 어디 나갔냐. 이제 벗어날 이걸 어떻게 벗어나지 하는 날 그런데 이제 사단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선제의 외가 쪽 사람인데 이 친밀 신으로 특시시 그러니까 아주 가까이 있는 신하로서 말하자면 이제 특시 뭐냐면 시중을 들 수 있었다. 뭐를 하면 시질 질병을 그죠? 저 병환을 좀 살펴보면서 시중을 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 이 사람이 말하면 이제 친밀한 신하기 때문에 그 왜냐면 그 선제 때부터 이제 외가 쪽으로 내려온 사람이니까 상당히 친밀하다. 그리고 그래서 모시고 병을 간호할 수 있는 말하면 그 이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면 이 사람이 기다렸다. 뭐냐면 상간 독침시 황상이 요 틈새에 홀로 누워 있을 때를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이제 병환이 들었으니까 자꾸 사람들이 와서 뭐 시중 들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도 그 안에 있다가 기회를 딱 본 거예요. 그리고 단치기 반에 저기 사단이 곧바로 완해로 들어갔다. 완해라고 하는 건 침실입니다. 이게 들어갈 수가 없는 장소죠. 황후 황제의 침실인데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요? 황후 황제인데 근데 이제 완해로 곧장 들어가서 돈수 머리를 조아리고 복 청포상 이 청포라고 하는 게요 여기 주석에 뭐라고 달았냐면요 이게 뭐야 이게 또 왜 지나갔어 아 청포 이거 그냥 읽겠습니다 이거는 청포는 뭐라고 되냐면 그 푸른색으로 돼 있는 게 그 땅을 갖다가 청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황후가 아니면 이곳에 갈 수 없는
장소가 청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리인데 청포상에 엎드려서 최읍 눈물을 흘리면서 언 말했다. 뭐라고 말했냐면 황태자 이 적장입. 이게 적자도 이게 적당하다는 적자인데 사실은 적장자란 계집녀변에 쓴 작자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적장자. 적자이면서 장자는 큰아들. 적장자로서 세워놓은 사람입니다. 황태자는. 그래서 이미 적 10여 년. 10여 년 동안 벌써 지나왔습니다. 황태자로 삼은 지가 벌써 10년. 그래서 가코. 야, 그 미안합니다. 명호. 그 황태자라는 이름이 개어 백성, 백성들에게 다 연결돼 주입되어 있습니다. 아, 누가 황태자지? 아, 그 사람. 이렇게 이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하, 천하는 천하 사람들이죠. 천하 사람들에는 막불귀심신자, 말하면 마음을 그에게 돌려서 신하가 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자는 신하죠. 마음을 신하, 이제 신하로서 마음을 그에게 돌리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 그 황태자는 저 사람이야. 누구든지 다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현재 황제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은, 이제 어떤 말이냐면, 견산양왕 소화애행. 그렇죠. 산양왕을 보시면은 평소부터 아끼고 이제 말하면 아껴주셨는데 그래 자주 찾아주셨는데 그렇게 하니까 황제가 그렇게 아소애행하니까 금자 오늘날에 이르러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면 도로유언 도로에서 길거리 다니는 그 유언비어가 막 날라댕깁니다. 뭐라고 하냐면 위국생이다. 뭐냐면 나라를 위해서 어떤 다른 뜻을 뭐라 만들어내는 건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생이라고 하는 걸 아 무슨 새로운 생각을 뭐 좀 해나간다는 거 아니고 그 황태자가 있는데 산양왕을 이렇게 자꾸 사랑하고 하는 걸 보이니까 사람 아 저거 지금 뭐 좀 다른 나라를 위해서 무슨 지금 황제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그 위국생의하다고 해서 위국생의하여서 2위 생각합니다. 뭐냐면 태자 유 태자는 어떤 건가 동요 태자에게는 흔드는 논의가 가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산양왕을 황제가 자꾸 애끼니까 사람들이 이거 이상한데 왔다 갔다 이거 무슨 얘기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자꾸 그럼 무슨 얘기냐면 아 이제 태자를 흔들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있다. 그래서 심약차 살펴보건대 이와 같이 하신다면 뭐 그런 말이겠죠. 이와 같이 하신다면 이 차라고 하는 것은 말하면 산양왕을 태자로 바꾸는 그런 얘기죠. 그 위에서 사람들이 그 유언비어가 돌아다니는 것 같은 그와 같이 하신다면 공경이하 필이사쟁 그렇죠. 공경이하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죽음으로서 다투면서 불봉조하리이다. 반드시 조소를 받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황제가 그렇게 바꾸려고 해도 부하들이 안 바꿀 것 같습니다. 그럼 황제도 곤란해지니까 황제께서 뜻을 굽히지 않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참, 요 말이 참 묘한 거야. 내가 이걸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지, 그러니. 신원. 신이 원컨대 선사사이 시 군신 먼저 저에게 저라고 한 말은 없습니다. 저에게 죽음을 내리시어서 여러 신하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자, 이 얘기는 이겁니다. 이제 만약 잡으면 여러 신하들이 확 그거 덤벼서 반대할 것 같으니까 반대하는 저를 먼저 죽이시면은 신하들이 무서워서 황제께서 하고자 하는
태자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 뜻은 정반대죠. 그런데 바꾸시려면 바꾸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를 먼저 죽이십시오. 그러면 신하들이 꼼짝도 못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그 보통은 진짜 죽으면 어떻게 해? 예? 진짜 죽이면 어떻게 할라고? 죽는 거죠, 그러니까. 각오하고 하는 건데. 각오하고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까지 얘기를 하니까 그 이제 알겠죠. 천자의 성격이나 천자 소인. 천자는 평소에 사람이 좀 착했어. 어짐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뭐 좀 우유부단하고 뭐 그런 결단을 내릴 만한 사람이 안 되고 이제 인해서 그래서 불인 견 단체욕 그러니까 사단이 말한 눈물을 흘리는 걸 참아보지 못하고 참아보지 못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언우 절지 말하는 것도 또한 아주 대단히 지극한 거. 한 것을 갖다가 참아 보지 못하고 의 속으로 그죠 대감호 크게 깨달아서 유연히 태식을 한탄하면서 크게 이거 식전도 한탄이죠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대답은 안 하고 대답인데 오 일곤열 이게 자기 몸 얘기죠 아 내가 매일같이 이거 피곤하고 좀 뭐 열자는 몸이 약해졌다. 몸이 약해졌다. 그러니까 태자 양왕 태자하고 자기 아들이 사냥왕하고 신도왕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이제 태자와 두 왕은 유소 아직 어리다. 어리니 오 내가 어찌 아니야 의중 연연 내 마음 속에 좀 연연하다. 아 참. 안 됐다 이놈 자식들 말이야 내가 아버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일찍 죽은 적 어떻게 될까 그런 연연한 마음이죠 그 연연함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데 역하 불용어 또한 어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아니하겠는가 내가 그래서 잠깐 이런저런 생각했을 뿐이다 그러면 그러나 내가 이제 몸도 약하고 내가 남겨놓은 자식들이 어리고 그러니까 내가 이 생각 저 생각 했을 뿐이다. 어찌 그런 생각 안 했겠는가. 그러나 무유차의 그러나 분명하게 얘기한데 이러한 논의는 없을 것이다. 없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차 거기에다 또한 황후 근신하고 황후는 부지런하고 신중하며 선제 우의 태자 먼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인 누굽니까 선제인가요? 선제죠. 예. 선제께서 우리 아버지인 선제께서도 내 뭐야 손자죠. 그 태자를 아끼셨는데 오기 가위지요. 이거 지라고 하는 건 아버지의 그 가리킴, 자기 아버지의 가리킴. 내 뜻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아버지의 그걸 가리킴을 어길 수 있겠는가 그런 말이요. 부마도이 안소 수차 부마도이는 누구냐 하면 여기 사단을 말하는 겁니다. 사단이 말하면 지난번에 얘기한 선제의 외가 쪽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부마도이가 됐으니까 그 부마도이는 안, 그래서 어찌, 어느 곳에서 소수차 이 말을 받으셨어. 그런 말. 유언비어가 돌아다니는데요. 태자 바꾼다는 말을 어디서 들었어? 나 이제 또 문제예요. 나 누구한테 들었습니다. 그랬다는 또 이제 또 정치적 사건이 크게 날 거 아닙니까? 어느 놈이 그 유언비어를 그렇게 했어.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면서? 그러니까 우신망문 어리석은 제가 참 그 망령되게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죄의 당사 제가 그 잘못된 얘기를 유언비를 듣고 말한 것은 그 죄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이걸 읽으면서도 야 참
우리 같은 사람은 정치하러 나왔다면요 백발백중 죽어요. 이렇게 대답 못한다고요. 그냥 순진한 사람들은요 탁 돌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인 고수들이죠. 고수. 네? 네? 고수예요. 이거 아주 고수죠. 그래요. 황상이 인납 그로 인해서 받아들이고 위단왈 사단에게 말하기를 오 명침가 내 병이 점점 더 더해진다. 병이 더해진다는 건 이제 위태로워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다음에 공불능자환 아마도 스스로 돌아올까 회복될 수 없을까 걱정이다. 걱정이니 선보도 이 도자 길도자인데 이거 이끌도자 밑에 촌자 마디 촌자 붙인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끌다는 그 도자. 그러니까 잘 태자를 잘 보도해 주고 무위하 나의 뜻을 어기지 마시오. 자 이게 확 돌아와. 그다음에 사단 허희라고 하는 건 하나는 허허롭게, 그다음에 희는 슬프면서 뭐 하여간 그런 허희롭게 하고 일어나서 일어나니 태자 유시로 태자는 이로부터 수 드디어 정위사 확정적으로 후사가 되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우장군 광록대부 왕상 우장군이며 광록대부인 왕상과 중서령인 석현도 역 또한 옹우 태자 태자를 옹호해 도왔으며 보았는데 파유력이라 뭐 잠옷 힘있게 뒤에서 뒷받침해줬다. 그렇죠? 하 여름 5월에 임진일에 제 부흥호 미양군 황제가 말한 미양궁에서 붕어했다. 이제 죽었습니다. 이 사단 이분이 그 부마는 사위였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모르긴 모르지만 저기 선제의 사위였을 가능성이 있죠. 예, 다음 시작. 쉬었다가 쉬었다가 할까요? 예.